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 8장이요, 8장. 수업 예도 측정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이요.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됐습니다. 6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6번 가면요. I have an old car. 그쵸? 나는 오래된 차, old car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뭐요? I wish I have a new one. 자, 우리 배웠습니다. wish도요, 가정법. 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가 현재요. 동사는 현재니까 해보니까요. 나는 현재 올드카,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차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희망합니다. 희망해요. 새로운 게 있었으면 하고 희망을 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 새로운 거라는 건 어때요? 지금 현재 차가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이 있으려면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과거 시점에 어때요? 아, 내가 새로운 차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재 일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가정법 이 파트는 당연히 어때요?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I wish I have가 아니라 I wish I had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I have an old car. 나는 현재 어때요? 오래된 차를 갖고 있고 I wish I had a new one. 나는 새로운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이 과거 시점에서 바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현재 일을 가정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가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wish I had a new one 이렇게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갑니다. Kevin woke up. Kevin은 일어났습니다.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답니다. 괜찮으세요? 2절에 어때요? 동사의 시제는 과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Kevin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대요. 뒤에 갑니다. He wishes. 그는 희망합니다. 뭘 희망해요? He went to bed earlier last night. 어제 저녁에 어때요? 침대 더 빨리 갔기를 희망한다는 얘기죠.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뭐가 틀렸어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자, 시간의 그래프 시제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한다?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려볼게요, 위에서. 자, 여기가 지금 현재고요. 어때요? 케빈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는 과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워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케빈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표를. 케빈이 이제 일어나서 어때요? 일어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지금 후회를 해요. 그렇죠? 후회를 했죠, 지금 과거니까. 후회를 했어요. 뭐? 아, 어제 좀 더 일찍이 잘 걸. 그죠? 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일어난 시점과, 아, 어제 일찍 잘 걸 하는 그 시점. 그죠? 어제 일찍 자는 거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당연히 얘보다 먼저 발생하는 거죠. 대과거 시점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어땠어요? 아, 이 시점에 어제 침대에 갈 때 조금 더 일찍 갈 걸.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대과거 시제, 즉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 줘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He wishes. 그는 희망합니다. 뭘 희망해? He had,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플러스 pp죠. He had gone to bed. 그죠? 이렇게 똑같이 나머지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Kevin woke up late this morning. He wishes He had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8번 갑니다. 8번 갑니다. If Mike had time yesterday. 그렇죠? 마이크가 만약에 시간이 어제 있었더라면 이런 뜻이겠죠. 괜찮으십니까? 얘는 지금 어때요? 가정법 과거의 과거 완료입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고 나왔잖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만약 마이크가 어제 시간이 있었더라면 he would have visited you. 자, 여기 보시면요. would have 다음에 pp 나왔죠. 가정법 얘는 과거 완료인 애들이죠. 괜찮으십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위에다 또 그리겠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렇죠? 현재입니다. 현재고 얘 지금 앞에 어떻습니까? 이 조건절이 가정법 과거죠. 그죠? 가정법 과거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 과거 시점에서 현재 일을 가정해 주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제 이 과거 시점에 어제 내가 책이 어제 시간이 있었더라면 어때요?
지금이겠죠. 지금 내가 널 방문할 텐데 라는 말이 돼야지, 어제 내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거보다 더 빠른 이른 시점의 시제, 그거보다 빠른 그런 사건이나 이벤트를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시간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는 2000년도라고 치고 여기가 2005년, 여기가 2010년이라고 치면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2010년도의 일을 가정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2005년도에 2000년도의 일을 다시 가정합니까?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 가정법, 이 조건절이 가정법 과거가 쓰였으니까 얘도 어때요? 얘도 가정법 과거나 혹은 현재 시제가 쓰여야지, 이 시간을 거꾸로서 왼쪽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불가능한 거죠. 이 시간의 그래프상.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내가 어제 시간이 있었더라면 어때요? 나는 너를 방문할 텐데. 그렇죠? 지금의 일을 가정해 줘야 되겠죠. 즉 가정법 과거 시제를 사용해 줘야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 he would, 그렇죠? he would, 아 잘못 썼네요. he would visit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Mike had time yesterday, 마이크가 어제 시간이 있었더라면 he would visit you, 그는 너를 방문했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돌아가는, 즉 시제상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9번 갑니다. 그럼 9번 갑니다. 9번 가면요, had she told them now she would be a mother. 이 문장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쵸? 딱 보니까 어때요? 그녀가 더 컸다면, 키가 컸다면 she would be a mother, 그녀는 모델이 됐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앞 문장부터 갑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그녀가 키가 더 컸다면, 이런 우리 가정법 표현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가 지금보다 더 키가 컸다면 어떡합니까? 우선 if 나와야 되고요. 그죠? if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어나고 if she, 그리고 더 커야 되니까 she was, was의 were예요. 가정법은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비동사는 무조건 were라고 그랬죠. 괜찮으십니까? if she were taller than now, 이렇게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그녀가 지금보다 더 컸다면 이란 표현은 바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그 가정법 도치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문장은 어때요? 이 if가 사라지고 어때요? 이 비동사 were를 앞으로 당겨서, 그렇죠? were 도치라고 그러죠. were she taller than now, 뒤에는 똑같습니다. 요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했죠. 괜찮으십니까? 즉 어때요? 이 앞에 보니까 이 head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head가 나오면 절대 안 되고 were she taller than now, 요런 표현, 그쵸?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두 번째 문장 요 표현처럼 돼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라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얘도 if가 사라지고 도치가 된 거니까 결국은 이 문장은 뭐 she had taller, 톨러 된 나오 뭐 이런 거예요. 어때요? She had taller? 이건 말이 안 되죠. 영문법상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안 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9번 앞에 head가 빠지고 were를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정답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그녀가 지금부터 키가 더 컸다면 she would be a mother, 그렇죠? 그녀는 모델이 되었을 텐데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음 10번 갑니다. 10번이요. 10번 가면요, unless it had not been rainy yesterday. 자, 여기 unless는 어때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어때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unless 갖고는 가정법이 안 돼요. 그죠? if가 있어야겠죠. 왜?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had not.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 unless 쓰면 부정, 부정. 이중 부정 없다 그랬죠, 영어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if it had not been rainy yesterday. 이렇게 고쳐주셔야 unless가요, unless가 빠지고 얘를 빼고 if it had not been rainy yesterday 하면 어때요?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we could have planted a tree, 그렇죠? 우리는 나무를, 그렇죠? tree를 심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 그렇죠? 괜찮으십니까? 정답은 unless가 빠지고 if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있으시면 어쨌든 저희 사이트 글 남겨주시면 추가 강의